바로 활동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제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게 앨범이 발매하는 당일날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기자회견 끝나고 바로 병원에 들어가기로 돼 있습니다. 음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심하게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상을 알았어요. 지금 이제 집사람이죠. 그때는 이제 여자친구였던 오성훈 씨가 제 모습이 되게 위태위태해 보였대요. 그러니까 뭐 음악을 만들고 작업을 하면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뭐 심지어는 되게 불안한 증세도 보이고 뭐 그런 모습들이 이제 여기서 음반을 내고 과연 활동을 할 때 이 사람이 온전하게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이 먼저 생겼대요. 그래서 만약에 활동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렇게 불안정한 심리 상태와 불안정한 정신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혹시라도 또 어떤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을까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일단은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아프면 그것도 감기처럼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와이프가 치료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의를 했을 때 사실 굉장히 화를 많이 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어떤 나의 과오로 인해서 항상 붙어 다니는 꼬리표가 있는데 내가 정신병원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 꼬리표 또한 내가 또 달고 다녀야 되는 난 그거는 진짜 못하겠다. 나는 싫다. 이제 와이프가 그러면 이제 저와의 교제를 안 하겠다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뭐 그 병원이란 데를 입원을 시키려고 그러는 와이프 저는 죽어도 가지 않으려고 그러는 상황에서 와이프가 저희 부모님하고 얘기를 하고 결단을 내려서 앨범이 발매하는 전날 병원에서 이제 잡으러 온 거예요 저를. 그래갖고 이제 끌려가기 일보 직전에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고 내가 내 발로 갈 테니까 진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하고 병원을 입원하게 됐죠.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가진 현진영 씨. 기자회견 끝나고 바로 병원에 들어가기로 돼 있습니다. 일단 고모는 저희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작자가 고모였기 때문에 조카의 건강이 더 중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안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셨고 저한테도 그렇게 안심을 시켜주셨고 심지어는 그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뭐 집에 생활비 같은 거 이런 부분을 고모가 다 지원을 해주실 정도로 이제 가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힘을 많이 발휘했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매니저먼트를 하는 분들은 뭐 어쨌든 그분들은 고용된 입장이기 때문에 제작자가 안 하겠다고 그러면 할 얘기는 없는 거잖아요. 의외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음반이 좀 잘 돼갖고 그게 이제 병원에 입원하면서 음반 발매를 하는 날 왜 병원을 가냐라는 게 뉴스와 신문에 다 났어요. 오늘 오후 현진영 씨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사실 앨범이 발매됐지만 이제 대신 병원을 택한 것은 심지어는 이제 뉴스에서 그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발매 당일날 병원에 입원하게 된 그런 거를 인터뷰를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의도치 않게 뭐 노이즈 마케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음반이 오히려 치료를 다 받고 퇴원을 하니까 오히려 음반이 안 나가는 그런 현상이 예 있었던. 3집 앨범을 발매하면서 4년 만에 가수로서의 활동을 재개한 현진영 씨. 일단은 그곳은 뭐 여러 종류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뭐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입원을 해 있던 폐쇄병동이었어요. 기본적으로 대화 상대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 또한 상담 치료를 할 때 정신과 선생님이다 보니까 좀 제가 느끼기에 어떤 그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그쪽 관련된 시점에서 저를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입원했을 때는 상당히 이렇게 적응이 불편했어요. 왜 내가 미친 사람도 아닌데 왜 나를 미친 사람을 볼까? 이런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생각? 그런 생각에 혼자 사로잡혀갖고 많이 힘들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무언가 얘기하고 풀 상대가 없다라는 거는 그게 진짜 곤욕이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말도 안 통했고 사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도 원래는 이제 석 달 동안 기간을 잡고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한 일주일을 더 뭐 조기 퇴원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여기 더 계시는 것보다 더 좀 많은 걸 잃으실 것 같으니까 이제 석 달 다 채우지 마시고 빨리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고, 고마웠던 거는 이제 가족들의 어떤 끈끈한 가족애, 그리고 이제 제 집사람에 대한 어떤 그, 아, 이 여자는 결혼해도 되겠구나 라는 어떤 신뢰가 확실하게 그 쌓였던 시점이었던 것 같고, 정말 고마웠던 거는 이제 그 병원에서 상담 치료를 하면서 근본적인 우울증과 공황장애의 시작을 알게 됐어요. 제가 인성인격 장애를 갖고 있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충격으로 인격 자체가 그 멈춰버린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지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때의 시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금방 흥분하고 화도 금방 내고, 그러니까 이제 판단력 자체가 그냥 12살, 13살에 멈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유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넓게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만 보고 좋은 얘기보다는 폭력적이고 화내는 게 먼저 앞으로 나가고 이런 삶을 쭉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상담 치료를 통해서 의사 선생님께 그런 얘기를 듣고 난 후에 솔직히 지금 이제 고마운 마음이 들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랄까, 아, 이거 내가 이게 크게 잘못된 건가? 이게 내가 진짜 병이 심한 건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울증도 오고 공황장애도 오고 그럼 내가 정신병이 있는 건가? 이게 되게 많이 갈등하고 막 이렇게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잡아준 사람이 가족이었고 또 집사람, 그 덕분에 지금은 이제 공황장애의 증상이 거의 없어요. 함부로 하던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계속 되는 이제 보살핌 속에서 말이나 행동을 할 때 한 번 두 번 정도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그런 버릇이 이제는 좀 생긴 거죠. 그래도 아직 좀 철이 없는 부분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제 인생의 그 석 달은 제가 잃어버린 30년이 넘는 세월을 보상해 준 그 시간이었어요. 12살, 10살, 13살에 멈춰버린 나를 다시 그 현재 살고 있는 나로 돌아오게 만들어준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현진영 씨는 그가 평생 동안 가지고 가야 할지도 모를 시련을 다른 사람들이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